네, 반갑습니다. 774번. 야, 이런 문제 나오면 체감 난이도가 너무 업그레이드돼서 문제도 풀기 싫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넓이에 관련된 게 나오면 또는 둘레길이나 무조건 좌표화 시켜라. 그 좌표는 보통 넓이, 도형의 꼭지점들이죠. 그렇죠. 보통은 보겠습니다. 좌표. 무조건 좌표를 찍어라. 좌표라는 게 뭐야? 그렇지. X좌표, Y좌표. 그러면 우리는 P부터 합시다. 문제 읽고요. 지금 반지름 1인 단위원인데 이 P좌표는 P좌표가 주어졌네요. 고마워.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주어졌다. 이 코사인 세타가 X좌표고 사인 세타가 Y좌표. 우리 먼저 문제 다 읽기 전에 좌표를 다 찍자고. 이제 X좌표 해보자. 자, X좌표. X좌표는 P와, 그렇지? P와 X좌표 같죠? 이 X라는, P의 X좌표 같은 게 코사인 세타고, X축에 있으니까 Y좌표는 0이 되겠다. 됐습니까? 네, 이 Q가 포인트네, Q좌표가. Q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이 각이 시초선에서 세타만큼 이동한 거지. 그렇지? 근데 이 Q는 여기서 얼만큼 더 이동한 거니? 2분의 파이만큼 더 회전한 거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코사인 세타였는데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잖아.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죠? 이 각은. 그렇죠? 됐습니까?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다. 그럼 바로 우리는 각 변환해야 되겠지? 홀수니까. 그렇지. 코사인이 뭘로 바뀌니?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어, 고마워. 사인으로 바뀌죠. 그렇죠? 근데 코사인이 2사분면이면, 그렇지. 음수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홀수니까 코사인으로 바뀌고, 2사분면 사인이 플러스죠. 그래서 이렇게 Q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였다. 그 다음에 R좌표 구합시다. R좌표. R좌표. X좌표, Y좌표. 그러면 지금 R좌표는 Q좌표와, 그렇지, X좌표와 같은 거지, 친구들. Q의 X좌표와 같은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Y좌표는 Q보다 얼만큼 떨어진 거지? 평행사변이니까 이 마주보는 변, 대변의 길이가 같지? 이 길이가, 그렇지, P의 Y좌표잖아요. 이게 사인 세타잖아. 그러면 아래로 갔으니까 Q의 Y좌표에다가 사인 세타를 빼줘야 되겠지? Q의 Y좌표에다가. 그렇지? 사인 세타만큼 내려왔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S, Q 아래 X좌표, Y좌표를 다 찍었어. 됐습니까? 오, 고마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행사변의 넓이를 S 세타라고 했네. F 세타 곱하기 G 세타. S 세타가 마이너스 2란. 그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라고 했어. 오케이. 여기 1사분면이니까 이게 양수 값이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F 세타가 뭔데, 우리 친구들? 아래 X좌표. 아, 이게 X좌표구나. F 세타고. 그다음에 아래 y 좌표가, 그렇지, g 세타구나. 오, 고마워. 그러면 f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곱하기, 항이 두 개니까 가로를 상큼하게 쳐줘야 되겠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오케이. 분모는 끝났고, 자, 평행사변의 넓이네. 어, 끝났네.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 좌표는 x 이거죠. 코사인 세타. 이게 코사인 세타고, Q의 X좌표는, 그렇지, Q의 X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네. 그렇지? 그럼 이 거리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되지? 그럼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겠다. 됐니? 오케이. 곱하기. 여기 길이는 사인 세타네. 사인 세타. 오케이. 이게 마이너스 2야. 됐어, 우리 친구들.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사라지겠네. 사장님들, 그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사라지겠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2. 오케이. 그럼 크로스 크로스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그러면 보자. 코사인 변명이 코사인 세타는, 그렇지, 여기 하면 3 사인 세타.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어.
이 탄젠트 세타 속에 뭐가 숨어있니? 고마워.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숨어있지?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 그럼 양변의 코사인 세타로 나눠야 되겠네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럼 이 일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3이지. 그러면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 그렇지. 그래서 3 탄젠트 세타는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3분의 1이 되겠다. 이 세타가 일사분면이니까 양수란 말이야. 답은 3분의 1. 결론은 이 문제는 이렇게 좌표. 좌표만 잘 찍으면 될 것 같아.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림이 주어지고 뭐 넓이나 둘레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이 도형이면 그렇지 꼭지점들 주로 꼭지점이죠. 꼭지점들의 좌표를 세세하게 잘 찍어. 됐습니까? 예.